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TLB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분은 역시 성장 기대감 여전하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DDR5의 모멘텀도 역시 TLB의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게 힘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TLB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저희 새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자, 오늘 TLB를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TLB가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자, 왜 올랐는지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이성웅 차장님이. 네, 우선 뭐 TLB 같은 경우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 좀 많이 빠졌던 상태라고 네.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TLB가 그 전에 상장했을 때는 약간의 좀 밸류나 멀티플이 좀 많이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실적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쉽게 좀 그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하지만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높게 측정을 오랜만에 좀 하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핵심은 그겁니다. 뭐 TLB 같은 경우에는 뭐 인쇄로 기판 PCB 만드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패키징 기판보다도 모듈 기판 쪽으로의 전문화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PCB 업체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 알고 계시지만 우선 이쪽 메모리 이 모듈 쪽에서 기판 쪽에서의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율이 높아질 수 이쪽에서의 생산성 그리고 전방 기업 쪽에서의 그 수요가 많을수록 이 TLB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마진이나 여러 가지 매출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GDDR4가 DDR5로 업그레이드 되는 점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이 모듈 쪽에서의 이 기판 쪽에 대한 수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TLB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경쟁사도 있겠지만은 이 특화된 점에 봤을 때 이 TLB 높게 평가하는 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TLB에 대해서 이성웅 차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차트 보니까 아래꼬리, 윗꼬리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달면서 이 상승폭이 갭 상승이 나왔지만 이게 오늘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변동은 커지는데 네. 또 밑에서 움직이면 한 번은 더 가겠죠. 이런 흐름들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SSD라고 하는 메모리 네. 쪽이죠. 이쪽에 PCB를 양산하면서 부각을 받았었고 게다가 또 요즘 시장 분위기가 네. 제2의 대덕전자 없나, 심텍 없나 네. 뭐 이런 분위기 쪽에서 뭔가 찾아다니는 분위기 쪽에서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확 키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2년 전이었죠. 2020년도에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 비용 PCB를 어떤 진출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도 최근에 주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DDR5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PC용은 출시가 됐는데 그만큼 아직 뭐 가성비나 여러 가지가 뛰어나지 않다라는 쪽에서 아직 눈치 보기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는 서버용이 개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용이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의 4년 동안은 먹거리는 빵빵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도 공급 단가가 2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한 영업이익이 한 280억대 한 100% 이상 증가하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총이 1900억대입니다. 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TLB 결국에는 두 분 모두 이 DDR5의 수혜 아직도 이제 시작이다. 이 수혜를 이제부터 받아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TLB 과연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처럼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